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.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. 일단 안내비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철수 관련된 종목인데요.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악용해서 악성 코드 주의 당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안내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. 보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움직였는데 얘는 워낙에 무거웠던 것 같죠. 그뿐만 아니라 안철수 씨가 오늘 뭐 특별하게 새로운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제2의 노무현, 노희찬, 안철수 22대 총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지 안철수가 나온다 아니면 안철수가 뭔가를 하겠다 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총선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안을 조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뭐 AI라든지 GPT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안의 중요성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얘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죠. 지금 얘가 계속해서 몇 달을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재료가 노출되면 여기를 이제 빵 터질 거예요. 얘가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줬거든요. 이 꼭대기에서 갈등 말듯 하다가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갔거든요. 지금도 마찬가지죠. 올라가면 딱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 말듯 하다가 돌파할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고 우리 순차적으로 그냥 물량을 모아가면 돼요. 어떤 액션이 나올 때 이런 액션이 나올 때 정리할 겁니다. 얘가 갑작스럽게 뭐 안철수 관련해서 뭐 안철수가 총선에 대해서 아니면 안철수가 형 시국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안철수가 좀 주목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액션들이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우리가 천천히 물량을 좀 모아 나간다라는 관점으로다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랩도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 보안 관련된 종목인데 무거워서 그런지 뭐 이렇게 움직이진 않네요.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잖아요. 여기서도 그렇죠. 뭐 모니터랩이라든지 디지캡이라든지 뭐 시큐레터라든지 뭐 이런 애들 시큐센이라든지 얘네들도 보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같은 섹터에서 또는 움직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. 안랩이 그래도 우리가 안랩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어요. 클릭하시면 화면 연결될 겁니다.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저희 시가배팅 진행을 할 건데요. 월요일날 두 개, 오늘 한 종목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했죠. 8시 한 40분, 50분 정도쯤에 우리가 매수를 걸어둡니다. 그러면 9시 딱 되면은 매수가 되겠죠. 그럼 매수된 거 확인을 하고 바로 1분 동안 매도를 걸어둡니다. 자, 이렇게 9시 2분이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은 다 끝난 거예요. 오늘 하루 동안 6시간 30분 동안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딱 2분 정도, 3분 정도 뭐 매수까지 걸어놓고 여유롭게 본다면 5분 정도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,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시장,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간대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내가 일을 하고 있다,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, 내가 또는 뭐 장사를 하고 있다, 그래서 시장을 보기 어렵다, 그러나 이 시가배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겠죠. 내가 참여를 매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저께 두 개, 오늘 한 종목 수익 실현했어요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오늘 어저께 두 개 수익 실현을 했어요. 오늘 한 개 수익 실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 시작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라고 맨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갖고 내 계좌에 이 자금이 쌓이는 것들, 원금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저희랑 함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지금 복잡하게 뭐 할 거 없어요. 딱 하나, 요거 무료 종목 신청 요거 클릭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.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다음 주가 달라질 거예요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